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발레에서 제일 중요한 근력인 발목 근력, 그리고 발가락 근력, 그리고 고관절의 힘을 조금 더 길러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근력 운동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누워서 시작을 할 건데요. 천천히 자리를 잡아주시고, 누워주신 상태에서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길게 펼쳐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한쪽 다리씩 올려 볼 거예요. 자, 오른 다리가 긴 상태로 천천히 올려 주시고요. 자기가 골반이 똑바로 되어 있는데까지 올려 주시면 돼요. 너무 90도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발가락만 반을 짠 접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발목을 당겨 주실게요. 그리고 반대로 발등을 먼저 밀어서 발등만 혼자 펴주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 동작, 그 다음에 데미 포인 동작, 그 다음에 플렉스 동작. 다시 한번 데미 포인 동작, 포인 동작. 이렇게 세번 반복해 주시고, 길게 뻗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다리 길게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반원을 크게 그려서 올라올게요. 자, 그 상태에서 발가락이 데미 포인, 그다음에 플렉스, 다시 데미 포인, 앤 포인, 다시 데미 포인, 앤 플렉스, 다시 데미 포인, 포인. 그다음에 길게 뻗어서 제자리까지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발가락, 발목 강화 운동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턴아웃을 배울 건데, 자, 그대로 길게 올라와 주셔서 이번에는 플렉스를 해볼 거예요. 자, 뒤꿈치가 내 다리에서부터 계속 길어지는 느낌 느껴주시고요. 허벅지를 밖으로 돌리면서 턴아웃. 할수 있는 만큼 쭉 돌려주시고요. 뒤에 엉덩이에 힘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 다시 천천히 턴인. 한번더 턴아웃. 다시 턴인. 세 번째는 턴아웃해서 기다려주시고요. 그대로 데미 포인 밀고 포인 밀어서 쭉 길게 뻗어 내려올게요. 반대쪽 마찬가지 한번더 길게 뻗어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발가락 데미 포인 플렉스 해주시고요. 자, 허벅지가 그대로 옆으로 회전해서 뒷근육 느껴주시고요. 천천히 턴인. 한번더 턴아웃. 다시 턴인. 한번 마지막 세 번째 턴아웃해서 데미 포인 거쳐서 포인 해주시고요. 그대로 뻗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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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까지 내려오면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가락과 발목 근육, 그리고 고관절을 턴아웃 하는 근육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운동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